보니까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46명 발생을 했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300명대로 내려가면서 지난 11월 23일 271명, 271명이 발생한 이후에 60일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건데요. 잠시 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코로나19 감염 상황과 백신과 관련된 이슈들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TBS 특보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서울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밤사이 확진자 집계 상황과 주요 대응책들 꼼꼼하게 살펴보죠. 구긴진 기자. 네, 수도권 코로나19 대응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국내 신규 확진자 수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46명 발생했습니다. 어제보다 55명 줄어든 수치인데요. 국내 발생이 314명, 해외 유입이 32명입니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전체의 70%를 넘는 223명이 나왔습니다. 비수도권에선 부산 23명, 경남 21명 등 모두 91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299명이 됐고요. 사망자는 12명 추가돼 모두 1,328명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55명은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456명꼴로 발생했는데요. 지금처럼 감소세가 계속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범위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지난 18일부터 수도권 실내 체육시설과 노래 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재개됐고 또 종교시설에서의 제한적 대면 예배가 허용된 만큼 게다가 다음 달 설 연휴까지 앞두고 있어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대중사우나와 학원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대중사우나에서는 지난 11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가 1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사우나의 경우 역학조사 결과 입장 전 명부 작성, 인원 제한 등 비교적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내부 수면실에서 며칠간 묵었던 장기 이용객이 있었고 또 사우나 직원들도 같은 수면실을 사용했는데 이 가운데 확진자가 포함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6일에서 19일 사이 이 사우나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검사를 받으라고 통보했고요. 또 서울 강남구의 한 교육시설에서는 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학원은 정식 어학원이 아닌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영어 캠프인데요. 교실에서 책상 거리를 1m 이상 띄우고 또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켰다고 지금 해명을 했지만 학생들이 몇 시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수업을 받으면서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9인 이하 수업이 가능해진 이달 첫째 주 교사 한 명과 수강생 4명이 6시간에 걸쳐 수업을 진행했고 또 일부 학생은 교사와 1대1 학습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몇 분 뒤에 있을 서울시 브리핑에서 관련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서울시는 체류 시간이 긴 일상 공간에서야말로 방역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경기도에선 가족 모임을 고리로 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에 사는 가족이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전남 순천에서 열린 친척 모임에 참석했는데 이곳에 경남 거제와 순천, 광양 등 각지에서 인원이 모였다가 11명이 확진된 겁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집단 감염과 생활 속에서 이룰 수 있는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이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백신 접종으로 국민 다수가 면역을 갖게 되더라도 당분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백신 얘기를 좀 해볼게요. 당초에는 한 2월 말 정도에 백신이 도입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이 예상보다는 조금 더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덩달아서 접종 준비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첫 접종은 설 연휴 이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도입 시기가 당장 다음 달 초로 앞당겨지면서 정부는 전국의 위탁 의료기관 만 곳, 접종센터 250곳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운영 계획에 따르면은 위탁 의료기관 같은 경우 독감 접종 병원을 활용하면 돼서 큰 부담이 없는데요. 하지만 냉동 보관이 필요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접종을 담당할 센터의 경우에는 기준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하루에 최고 3천 명 정도가 이용하게 될 만큼 우선 초저온의 냉동고를 24시간 가동하기 위한 자가발전 설비를 갖춰야 되고요. 또 자연환기가 가능하고 접종 전후 대기시설 등이 필요해서 대형 공공시설이나 운동장, 공연장 등이 센터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주 백신 접종 우선순위와 센터 운영 방침 등 세부 지침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코로나19 대응 상황실에서 TBS 구균진입니다. 네, 구균진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도 함께 얘기 나눠볼게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거 지금 구균진 기자의 리포팅 중에서 한 가지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접종이 2월 말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했었는데 2월 초면 접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빨라질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 빨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제 언론들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언론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백신이 들어오면은 맞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백신이 도입 공급되는 것과 관계없이 우리 보건당국에서 해야 되는 심사가 있어요. 백신에 대한. 그래서 우선은 백신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허가를 내려고 하면 40일 정도의 심사기간이 필요합니다. 거기에다가 직접 연구를 통해서 백신이 실제 제공하는 회사가 요구하는 그 조건이 맞는지를 점검하는 실험을 우리가 직접 하거든요. 그게 20일인데 총 60일로 보이지만 뒤에 있는 20일은 심사를 하는 서류 심사를 하는데 같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가장 빨리 걸린다고 하면 40일 네. 정도가 걸려요. 그런데 서류 제출이 좀 덜 되거나 이러면은 이게 약간 늘어날 수는 있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아마 최대 한 60일 정도 걸려야 이것을 품목 허가를 내고 하는 심사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언론이 공급이 빨리 되니까 빨리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예.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그렇다기보다는 아직까지 백신이 화이자가 될지 아스트라제네카가 될지 결정이 안 됐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서류 제출이 미리 되어서 서류 심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화이자인 경우에는 아직 서류 심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당국이 확인해 준 바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설 전에 접종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네, 그 정세균 총리께서 이제 방송에 나와가지고 지금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예. 일부 초도 물량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가능성이 생겼고 그 시점이 2월 초고 그리고 어떤 백신이냐 하면은 다 또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가 화이자 백신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조합이 되어가지고 이제 2월 초부터 그러니까 설 연휴 이전부터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언론 보도들이 어제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방금 설 교수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화이자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공식적인 긴급 승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부가 아직까지 확인해 준 바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거의 비슷한 시점에 긴급 사용 승인이 내려져서 공식 접종 절차가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고요. 또 다른 측면은 지금 설 연휴 이전에 도입하려고 하는 물량이 5만 명분 정도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5만 명분 정도를 설 연휴 이전에 먼저 접종을 하는 게 11월 이전에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의 큰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예. 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접종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백신 중에서 가장 유통이 까다로운 백신이고 또 외국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하는 과정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부작용 사례를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먼저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의미는 당연히 있습니다만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대량 접종이 2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데 굳이 거기에다가 번거롭게 화이자 백신을 끼워넣는 게 큰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전략적으로 가장 뭐랄까요? 효과가 좋은 전략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신 맞습니다. 거죠. 일단 우리가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방역당국이 다음 주에 백신 접종 우선순위와 접종센터 운영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오늘 346명이 나왔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300명대로 내려왔는데 지금 추이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가요?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긍정적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검사 건수가 평소에 5만, 6만 명에서 4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검사를 해야 될 사람 숫자 기본적으로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4만 명, 앞으로 3만 명 이렇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를 해야 되는 사람도 줄어들고 있고 양성률도 줄어지고 있으니까 확진자도 줄어지겠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오히려 검사를 해야 되는 숫자는 많은데 검사를 적게 하게 되면은 그런 문제는 달라지는데 지금은 검사해야 되는 전체 숫자도 줄고 있고 양성률도 줄고 있으면서 그 결과로서 환자가 줄어드는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로도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의 상황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은 긍정적인데요. 저는 약간 또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난 주말 이동량이 또다시 늘어난 걸로 집계가 됐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감염 요인이 이동량이 많아지면 또 바이러스는 정직하기 때문에 또 같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들어서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그 대목이 방역 당국도 가장 걱정하고 있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방금 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추이, 지난주 추이, 이번 주 추이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수목금토가 중요한데 수목금토의 검사량이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 환자 숫자도 줄어들고 방금 설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양성률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모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추세만 놓고 보면 확실하게 줄어드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문제는 이번 주 추세는 항상 일주일 전 혹은 열흘 전에 방역 상황이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의 방역 상황이 다음 주 혹은 앞으로 열흘 후에 나타날 텐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량과 접촉량이 조금 조금씩 이제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가지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다라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국내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한 브리핑이 시작이 됐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유지하고 있습니다. 병상 여력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환자 병상은 전국 387병상, 수도권 211병상이 사용 가능하고 준중환자 병상은 전국 173병상, 수도권 106병상이 사용 가능합니다. 중등증 경증 환자를 위한 병상도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를 합하여 현재 약 15,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병상에 여유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수본은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 임시선별검사소 등의 의료인력을 계속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의사 205명, 간호사 1,269명 등 총 2,2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하루 1,000명 정도의 환자가 생기더라도 큰 무리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의료 대응 체계를 지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발달 장애인 긴급 돌봄 지원 확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학교와 복지시설이 문을 자주 닫으면서 돌봄이 절실한 장애인을 위해 긴급 돌봄을 지원해 왔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자가격리 중인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 지원을 제공하고 복지기관 휴관 시 긴급 활동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올해는 이에 더해 낯선 사람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가족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면 급여 비용의 50%를 보전해주는 가족급여 제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자가격리자에 한해 제공되었던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를 확진자까지 확대하는 등 발달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에 대한 긴급 돌봄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를 더 잘 알리기 위해 전국 17개 지역 발달 장애인 지원센터에 직통 전화번호와 전담 직원을 배정하고 관련 협회를 통해 안내하는 등 긴급 돌봄과 지원 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안정화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부구치소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일부 수용자를 다른 기관에 분산 수용하였으며 현재 940명이 6개 기관에 분산 수용 중입니다.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날로부터 2주가 경과된 이후에는 재판, 변호인 접견 등 재판 일정을 재개하고 수용자의 운동, 접견 등 제한된 처우를 회복하는 등 구치소 운영을 정상화할 예정입니다. 다만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추가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당분간 확진자, 접촉자, 음성 판정을 받은 자를 분리해 수용하고 다른 기관에 분산되었던 인원도 일부만 다시 수용하여 적정한 수용인원 밀집도를 유지할 것입니다. 법무부와 방대본이 합동으로 이번 주 월요일부터 4주간 14개 교정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 54개 교정시설의 동부구치소의 사례를 중심으로 방역 지침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최근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환자 감소폭, 무증상 감염 사례, 해외 변이 바이러스의 잠재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결코 안전한 사항은 아닙니다. 어제 방대본에서 밝혔듯이 지난 1년간 발생한 확진자의 43%인 3만 3천여 명이 집단 감염에 의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종교시설에 감염된 경우가 1만 천여 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감염된 경우가 4천여 건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학원 등 교육시설, 일반 음식점, 카페, 방문 판매, 유흥시설에서도 감염된 경우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수도권의 실내 체육시설, 학원 등이 운영 재개되었다고 해서 이들 시설의 위험도가 자연스럽게 낮아진 것은 아닙니다. 이들 시설은 사람 간 접촉이 많고 환기가 어려우며 마스크를 바르게 착용하기 어려운 특성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에서 운영을 재개한 시설들에서는 이 점에 특히 유의하셔서 적정한 입장 인원을 준수하고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행하고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낸 감소 추세가 계속 이어져서 빠른 시일 내 3차 유행을 안정할 수 있도록 이번 주말에도 모든 모임과 약속은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족 모임, 친밀한 지인과 모임도 예외가 아니며 이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밀폐된 실내 공간은 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함께 보셨습니다. 자, 백신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더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번에는 노바백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백신 얘기. 얼마 전에 정부가 노바백스 백신 2천만 명분을 추가로 들여오고 여기에 기술을 이전받는 계약이 임박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기술을 이전받는다는 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백신을 생산하려고 하면은 생산을 수주받은 그 회사가 자체적으로 생산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자세한 기술에 대한 이전을 받아야 됩니다. 개발사로부터. 그러니까 노바백스다. 그러면은 네. 노바백스로부터 원료 물질 또는 생산하는 그런 노하우 이런 것들을 다 이전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것을 좀 더 전문적으로는 technology transfer. 그래서 기술 이전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예. 이걸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야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또 좀 잘못 알려져 있는 게 뭐냐면은 원료 의약품 뭐 이런 걸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베큘로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가 곤충세포가 있어요. 네. 이 두 개가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인 겁니다. 그러니까 노바백스에서 세포, 곤충세포하고 베큘로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한테 줘야 돼요. 이거를. 그다음에
나머지 세포를 키우거나 어쩌거나 하는 것은 노바백스에서 받지 않고도 딴 데서 우리가 수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노바백스의 핵심 기술은 세포주하고 베큘로바이러스라는 것. 여기에다가 이 항원 단백질을 대량으로 만들면 항원 단백질을 적당한 어떤 조건에 두게 될 경우에는 나노 입자를 만들어요. 그런데 나노 입자를 만드는 이 기술이 또 노하우입니다.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전부를 노바백스 측에서 기술 도입을 받아야 지금 우리나라 국내 회사가 만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기술 도입을 전수를 받을 때요. 예. 돈을 내야 됩니까? 아, 그거는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아, 하나는 예. 계약을 할 때, 기술을 도입할 때 기술 도입에 대한 계약을 줄 수도 있고요. 또는 그 기술을 주는 대신에 얼마 몇 명분을 생산한다고 하는 거기 안에 다 네.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예를 들면은 2천만 명분을 만든다. 그러면은 방금 그 기술에다가 2천만 명분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하나로 해서 계약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기술 이전을 하고 우리가 생산하는 대신에 더 많이 생산해서 많이 생산하는 거는 자기한테 준다 이러면 약간 깎아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술을 우리한테 넘겨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시설을 갖고 있어도 생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술을 이전해준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노바백스 백신과 우리나라의 그 SK바이오사이언스 간의 계약은 사실은 불평등 계약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아쉬운 쪽은 노바백스 쪽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노바백스는 큰 기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바백스가 자체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백신 생산 역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백신 생산 역량을 갖추고 있는 큰 제조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들과 이 위탁 계약을 통해서 자기 물량을 확보해야 전 세계에 약속한 물량의 백신을 공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몇 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규모가 큰 물량을 생산할 수 있고 또 노바백스 백신과 같은 항원 단백질 기반의 백신을 생산해 본 경험에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개 되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SK바이오사이언스예요. 그래서 노바백스가 이미 여름부터 SK바이오사이언스와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들이 여기저기 뉴스로 흘러나왔었고요. 그것이 이제 공식화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노바백스 백신과 SK바이오사이언스의 위탁 계약은 뭐 우리가 좀 아쉽게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들을 노바백스에 좀 도전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배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K방역에 이어서 K백신 이런 약간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거겠죠? 네, 사실 설 교수님이랑 제가 몇 차례 강조해 드렸죠. 이게 본격적으로 백신 생산이 시작이 되면은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직접 백신을 개발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1순위 위탁 생산 업체로서 위상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실제로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랄까요?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배경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중국에서 백신을 만들지만 전 세계가 특히 선진국들이 중국 백신을 쓰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의약품은 항상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투명성,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민주화된 사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또 데이터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의약품이나 백신과 관련해서 국제시장에 데뷔한 게 얼마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럴 정도로 의약품이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국제사회에서 거래되기가 까다로운 그런 물품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선진국이 됐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적어도 한국에서 생산한 것은 선진국 사람들도 이제는 맞을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사회 시스템이 구축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 시스템. 두 번째는 사회 시스템 플러스 이제 기술, 실력, 그다음에 시설이 갖춰야 되는 그런 조건 이런 것들이 다 충족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의약품이나 백신은 생산을 했을 때 시설이 갖춰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설들이 다 미 FDA나 영국의 EMA, 유럽 식약처 같은 데서 허가를 받을 정도로 시설도 잘 되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인력이거든요. 생산 인력. 생산 인력이 굉장히 잘 훈련이 되어 있어서 충분히 선진국에서 기술을 도입을 해줘도 생산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나라가
몇 개가 안 됩니다, 이게.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수준, 그다음에 그런 인력, 그런 시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K-방역이라고 예. 하는 한 축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또 이게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K-방역에 있어서 국가 브랜드뿐만 아니라 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에 전 세계가 맞을 수 있는, 심지어는 선진 국가에서 맞을 수 있는 백신을 위탁 생산을 해봤더니만은 충분한 품질이 보장이 되는 정도로 생산한다. 이렇게 되면 코로나19가 종식되었을 경우에 K-바이오도 상당한 위상을 국제사회에서 차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생산하고 있는 인도 공장에서는 큰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5명이나 사망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백신 생산과 수급에는 차질이 생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뉴스를 접하자마자 굉장히 그 대목이 걱정이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외신으로 들어오는 소식들을 주목을 했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이제 사망자가 5명이라 발생한 큰 사고였긴 합니다만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생산에는 차질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한편으로는 좀 굉장히 다행스러운 대목인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네.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앞서서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화이자가 먼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코백스 퍼실리티 그것을 통해서 이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예. 것 같습니다. 코백스 퍼실리티에서 약간 갑작스럽게 화이자 백신과 계약이 되어 있고 화이자 백신 물량을 우리가 어느 정도 확보를 했는데 그중에서 5만 병분 정도를 한국에 할당을 해줄 테니 먼저 가져갈 의사가 있느냐라고 한국에 메시지를 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간에 네. 백신인 물량을 먼저 확보했다라는 시그널을 시민들에게 주면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 물량이 들어오는 시점이 설 연휴 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정세균 총리를 비롯한 예. 분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미국 FDA에서도 승인을 했고 유럽 EMA에서도 승인을 했으니까 백신만 들어오면 우리나라에서 설 연휴 전에 의료진들 중심으로 해서 바로 접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그 생각을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피력을 한 것이 어제 오늘 뉴스가 괜히 많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아까 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백신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어쨌든 그 백신을 접종을 하려면 국내 민간인들한테 접종을 하려면 공식적인 허가 절차들을 밟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허가 절차들이 과연 설 연휴 전까지 빠르게 될 수 있을지도 일단은 한번 확인을 해야 할 대목이고요. 예. 문제는 설사 그런 절차들이 뭐 FDA라든가 유럽 EMA 등을 참고해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2월 말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굳이 그 5만 명분 굉장히 적은 물량을 먼저 접종을 시작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지 그런 것들은 좀 따져봐야 될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5만 명분을 먼저 접종할 수 있다면 접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저는 약간 좀 부정적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백신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다음에 다 접종 일정들이 다 달라요. 그다음에 우선순위들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소위 말해서 굉장히 헷갈리게 됩니다. 이게 거기에다가 누구는 이 백신을 맞고 누구는 저 백신을 맞고 일정도 다르고 하는데 또 하나는 지금 화이자 백신은 전 세계에서 비교적 안전해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완전히 안전하다. 이것은 여전히 질문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에 서둘러서 준비가 좀 덜 된 상황에서 화이자 백신을 덜컥 접종을 했다가 오히려 사고가 날 경우에는 안 하니만 못한 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구간을 두고 큰 틀에서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해야지 아 백신을 준다고 하니까 그것을 받아가지고 전체 일정에서 고려하지 않고 그것을 접종을 한다 또는 그것을 무리한다 이것은 저는 한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마저 가지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 연휴 전에 그 5만 명분 접종을 시작한다면 일단 10만 도주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5만 명분한테는 화이자를 맞추겠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의사나 간호사들이 1차 접종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의사나 간호사들은 사실은 고령자들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처럼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인과관계가 뚜렷하게 입증이 되는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고생하셨던 의사나 간호사 중에 한 분이 사망을 하거나 이런 일이 만에 하나 생긴다 그러면 그게 조사를 했더니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이 우리 시민들에게 미칠 효과는 굉장히 안 좋을 것이거든요. 오히려 백신의 수용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틀에서 신중하게 그 플랜을 짜서 접근해야 한다. 라는 얘기신 거죠. 그런데 예, 이제 코백스 퍼실리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백신과 관련한 국제 공조기구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은 저개발 국가라든지 좀 그런 쪽에 먼저 물량을 풀지 않을까 했는데 우리한테 이렇게 의사를 타진해 온 것의 배경은 뭐가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짚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도입하기로 한 물량이 천만 명분입니다. 그런데 코백스 퍼실리티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백신은 두 종류라고 알려져 있어요. 하나가 화이자 백신, 다른 하나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화이자가 5만 명분을 준다 그러니까 5만 명분을 받겠다고 당국 우리 정부가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1천만 명에서 5만 명을 빼고 앞으로도 남아있는 거를 화이자를 도입하기로 한 건지 아니면은 원래는 1천만 명을 다 도입할 건데 그냥 5만 명분만 받고 나머지는 또 다른 백신이 되는지 이거는 아직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다만 이럴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화이자 백신은 콜드체인이나 또는 접종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어려운 백신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제3세계나 좀 준비가 안 된 국가에서는 화이자 백신을 실질적으로 접종을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유통에서 접종까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코백스 패실리티에서 물론 우선순위가 있겠죠. 그런데 그중에 제 생각은 일부 제3세계 국가는 우리한테는 적합하지가 않다. 그리고 물량도 너무 적다. 뭐 이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얘기하니까 우리나라는 충분히 네. 관리가 가능한 백신이잖아요. 이 화이자 백신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 5만 명분이 들어오기로 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일정을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건 안전성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일정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먼저 들어오고 그다음에 다른 백신 들어오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훨씬 관리도 편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큰 틀에서. 그런데 그것 없이 그냥 뭔가 하나가 불쑥 튀어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리의 문제, 전체 일정에서의 문제 이런 거를 놓고 본다고 하면 좀 더 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별도의 접종센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백신 접종센터로 250곳을 지정할 거라고 했는데요. 정부의 이 접종센터 운영안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실내체육관이라든가 공공문화시설이라든가 대규모 공공시설 같은 곳들을 우선적으로 접종센터로 지금 활용할 계획이고요. 하루에 한 600명 정도 접종을 하는 데 있어서 22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정부는 잠정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시민들이 접종을 하러 오면 몇 가지 고려 사항들이 있는데 일단은 팀을 짜가지고 와야 됩니다. 아 물량 그 짝꿍들이 안에 있는 거죠. 하는, 예. 그러니까 백신 동기회 이런 게 만들어질 수 모르겠는데요, 진짜 농담을 좀 섞어서 말씀을 네. 드리면 왜냐하면 이 한 다이얼에서 뽑아낼 수 있는 백신의 분량이 뭐 9명, 10명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 오픈을 하면은 빨리 사용을 하지 않으면은 폐기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뭐 그 백신에 따라서 9명씩 몇 명씩 이런 식으로 팀으로 와가지고 오픈을 했을 때 그 9명한테 한꺼번에 그 백신의 양을 다 맞추는 게 이제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어떤 사람이 몇 시에 접종을 하러 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예약 관리가 일단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오면은 당연히 예약자인지 신원을 확인하고 문진을 하고 이제 예진을 하고 이제 접종을 한 다음에 이상 반응 모니터링까지 할 수 있는 꽤 큰 규모의 시설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제 백신 접종센터를 좀 까다롭게 지금 선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이게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노르웨이에서 본 것처럼 기저질환이 있고 굉장히 고령자인 분들이 맞고 다소 인과관계는 있습니다만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소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노르웨이 당국이나 전 세계의 당국 또는 전문가들도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계신 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시면서 노르웨이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화이자 백신 접종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 우선순위 때문에 화이자 백신을 맞아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할 경우에는 네. 그럼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동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무언가 군 의료 인력을 동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지 않고 화이자 백신이 아닌 백신, 예를 들면 이제 얀센 백신이 됐든 아니면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될 경우에는 2도에서 8도, 그 다음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의료진들이 충분히 접종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동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한다고 하면 어떤 백신을 결정할지 또 어떤 접종 단계, 루트를 밟을지 이런 것들도 당국이 상당히 꼼꼼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예약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한다라고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문가들은.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을 정하면 그 시간에 딱 맞는 사람이 이렇게 차면 그 시간대 딱 맞고 이제 자기가 시간을 고를 수 있고 뭐 이런 좀 철저한 시스템이 갖춰져야 업무 현장에서 혼선이 안 생길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해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특히 이제 지금 뭐 백신 접종률이 이제 20% 이상인 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이 거의 유일한데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시작을 했는데 어떤 일이 많았었냐면,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라든가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속도감 있게 백신 접종을 하다 보니까 과다 투여 같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방송 전에 기사가 올라왔더라고요. 네, 외신으로도 예.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이 다행히 이제 과다 투여를 통한 사망 사례는 없었습니다만은 자칫 잘못하면은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약제 그리고 현장 관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끝으로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WHO가 코로나 기원을 밝히기 위해서 중국으로 국제 조사팀을 파견해서 조사 중에 있는데요. 이번이 세 번째 조사입니다. 중국은 우한이 발원지가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 조사로 결론이 날 수 있을까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관련 당사자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돼요.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정보를 숨기거나 정보를 폐기하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까? 공개를 하게 되면 과학은 확실하거든요. 과학은 이게 아무 말 대잔치가 아닙니다. 과학은. 그렇기 네. 때문에 과학을 동원하게 되면 확실히 찾아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만일에 한 사람에게 들어오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변이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변이체를 쭉 추적해보면은 그게 가능합니까? 추적 가능합니다. 우선순위를 따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중국에서는 ABC라고 하는 변이가 있는데 이탈리아에는 ABC 변이체가 똑같이 있으면서 DE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중국계 먼저고 이탈리아계 다음이다. 확실히 판명이 되거든요. 예. 이게 되려고 하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학은 아무 말 대잔치가 아니에요. 과학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대신 정부가, 관계된 정부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혈액이라든지 바이러스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공개만 하기만 하면 우선순위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완전한 미궁 상태에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 투명한 정보 공개와 협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기원을 밝히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국제사회에서 책임 문제도 불거질 수 있고요.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은 현대 인류가 100년 이내에 경험한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곳곳에 이제 국제사회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 소재를 가린다고 하는 점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향후에 유사한 팬데믹이 생겼을 때 인류 전체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데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중국 정부 당국이 상당히 협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대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누구나 익명으로 무료검사 가능한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죠. 증상이 없어도 검사 받을 수 있으시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